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독서법. 뭐 질문도 많이 하는데 마감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뭐 성실하게 채택하시고 그러네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딱 보는데 보기 좋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읽어주고 있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답변하겠습니다. 자, 동문서다. 아, 동쪽 문에서 질문하면 서쪽 문에서 답하나? 이게 동문서답이죠. 기억을 잘하는 게 왜 질문을 하셨냐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독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독서가 아니라 마음만 감정만 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는 독서, 기억을 잘하는 독서, 공부를 잘하는 독서, 이게 바로 학습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독서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독서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논술 선생님들 제가 이제 수업을 여러 명 해드렸는데 이렇게 독서논술이 있으면 이것을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과 연결한 학습논술로, 그냥 논술이 아니라 학습논술로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학생한테 진정한 도움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에 있는 일반 이론일지언정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학습할 때 필요한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서 가르치지 않으면 논술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이죠. 축하합니다. 인생의 반전은 성공하셨네요. 아무리 많은 양을 읽어도 책을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 평범한 현상입니다. 당연한 현상이고. 자, 이 책을 읽을 때 백독의자연이라고 그랬어요. 100번을 읽어야 그 뜻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백독의자연. 자, 두 번째,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은 바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나무가 자라는 토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흙을 쭉 깔아놓는데 흙이 덩어리 져서 이 열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이고 그렇게 읽었다. 어쩌면 특정한 무엇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느낌, 이미지, 영혼에 대한 보다듬, 영혼을 돌보는 느낌, 치유하는 느낌 정도면 책 읽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독서하는 방법이 잘못됐을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현상으로 누구나 느낀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학생이 고민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서가 아니라 공부 독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읽고 기억하고. 자, 하나의 방법은 이 학생이 천재가 되면 됩니다. 읽자마자 떠오르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면 이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더 기억할 수 있는가를 이 학생은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똑똑하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본인의 방법. 철수와영희는 놀이터에서 함께 시소를 탑니다. 라는 문장에 읽고 그런 다음에 철수와영희는 놀이터에서 함께 시소를 탑니다. 타네요. 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긴대요. 자, 그런데 저하고 좀 다르네요. 저는 철수와 영희 있으면 철수 캐릭터를 만들고 영희 캐릭터를 걸고 시소를 넣은 다음에 이게 한쪽으로 기울이고 얘가 찡그린 얼굴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서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얘가 일어나요. 이런 것처럼 이미지에다가 누적해서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은 것은 되새김질하면서 읽는 겁니다. 다시 자기가 되새김질하면서. 그죠? 되 아이냐 어이냐? 그렇구나. 이거 그래요. 되새김, 그지? 네. 되새김질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자, 그런데 어떤 책은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읽어야 되고 어떤 책은 빠르게 읽어야 되고 어떤 책은 되새김질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진정한 답변은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책의 종류에 따라 독서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데 이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른 독서법의 종류를 많이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가지 독서법,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녹화해 놓은 것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됐나요?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책의 종류에 따라 독서법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국어에서 비문학을 배웁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비문학을 배우게 되면 이 비문학 안에 있는 종류가 보통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거든요. 예술성이 있는 건 문학, 예술성이 없는 건 비문학. 근데 이 비문학 갈래가 경제, 과학, 음악, 국어 이론, 이게 더 여러 가지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수학적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수학책 쓰는 방법과 경제 쓰는 방법과 음악책 쓰는 방법은 다 책마다 쓰이는 방식이 다르죠. 네. 그 비문학을 이 과목, 학과 과목마다, 뭐라고요? 책 종류마다 읽는 방법, 이 책 종류마다 책을 쓰는 서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과목마다 읽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이 서술하는 방법, 책을 서술하는 방법, 책을 쓰는 방법이 이 과목마다 특성이고 그 특성에 따라 이 서술하는 방법에 따라 주제를 숨겨놓는 위치도 다르고 주제를 표현하고 구성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걸 누적해서 기억을 해야 빠르게 주제를 찾고 그죠? 네. 이 주제에 따라서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해서 구성을 이해하면 서술하는 방식을 더 친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따라서 문장 종류에 따라 다 책 읽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40가지 독서법을 가지고 공부하되 플러스 그 비문학 문장의 특징, 아 경제는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서술하더라 라는 것을 읽으면서 추출하고 누적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 이런 비문학의 구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올까요? 독서? 그래 책에 나와서 이 비문학, 이 책 어떤 내용에 대한 구조는 어디 나올까요? 구조를 요약한 것은 목차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기억하고서 학습, 기억을 위한 학습 독서를 하고 싶거들랑 목차를 통째로 외운 다음에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암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차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법도 녹화해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필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목차.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차를 공부하고 그 부분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해나가면서 읽는데 그죠? 네. 여기에서 이 학생의 독서의 문제점이라면 뭐냐? 자, 철수와 영희는 놀이터에서 시소를 삽니다. 그럼 시소 하면 철수, 철수와 영희가 놀이터에서. 시소는 어디 있어요? 놀이터. 놀이터에 누가 썼어요? 철수와 영희. 시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놀이터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왜? 놀이터에 뭐 있어요? 시소. 시소에 누구 탔어요? 철수와 영희. 자, 그 다음에 철수와 영희만 기억해도 됩니다. 문장 전체 흐름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이 시소라는 것은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변화를 기억하는 것이고 요거는 목적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만 기억해도 다른 것들은 같이 연상을 하면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 이 학생은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모조리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 뿐 아니라 뭐라고요? 시간, 암기해야 할 분량들이 너무 많으니까 뇌가 부담이 되고 뇌가 부담이 되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뭐라고요? 핵심어를 뽑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어. 그럼 핵심어를 뽑는 훈련은 뭐냐? 바로 요약하기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약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나중에 개요가 되고 이 개요를 가지고 정리하면 나중에 줄거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이 학생이 필요한 건 또 뭐냐? 여기에 보면 자, 어떤 글에 대한 주제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 글의 주제, 갈래별로 주제가 있죠. 네. 이 글래별로 구성을 해요.
이 구성을 한게 개요예요. 이 구성을 하면서 본인이 써야 될 핵심어를 정해요. 핵심어를 정해서 이렇게 연상하면서 표현을 해요. 이러면 이거는 거꾸로 글쓰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 학생이 잘 읽기 위해서 제가 독서를 구체적으로 잘 하고 싶기 위해서 많은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니까 글쓰기를 배우면 읽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사람은 태어나서 듣기를 하고 말하기를 하고 읽기를 하고 쓰기를 하는데 현재 이 읽기, 말하기, 듣기, 읽기는 되고 여기에 이 읽기 부분이 이 세 번째 줄에는 읽기, 쓰기 요거는 음성으로 하고 이건 글자로 하는 건데 두 개는 이 읽기 부분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쓰기를 이만큼 성장시키면 이 쓰는 능력 때문에 읽기가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글쓰기 학원을 다니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과목,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해보면 다양한 갈래, 그 글을 어떤 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라는 쓰기와 읽기의 양방향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3 학생이니까 여름방학 때는 논술학원에 가서 내가 글을 잘 읽기 위해서 다양한 문장 종류를 글쓰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글쓰기를 배우면 그 글쓰기랑 그런 문장 종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이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면 다양한 문장 종류를 하고 비문학이 해결될 거고 그러면 국어도 아마 10점 정도 향상하는 국어 점수가 10점 정도 향상하는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이해된다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특별한 종류의 글을 특정해서 질문을 하였다면 그 특정한 종류의 읽기, 왜? 각 갈래마다 읽는 방법이 미세하게 다르니까 그걸 적용하는 방법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전반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 색깔을 이것저것 다 써서 하늘색. 하늘색이요? 이거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이 질문하는 걸 다시 동문서답 하면 안 되니까 정리, 기억 잘하고 정리 잘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1번 그 독 목자 중심으로 해라. 왜 목자 중심으로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글쓰기를 배워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비문학 책 종류, 과목별, 과목명, 글 특성을 기억해라. 네 번째는 뭐라고요? 핵심 요약하는 훈련을 해라.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상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아, 이게 뭐라고요? 독서고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학습 독서이기 때문에 일종의 독해법, 비문학 독해법, 독서 아니면 학습하는 방법,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새김질을 해서 읽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근데 학습 독서는 뭐라고요? 시간당 효율성이에요. 동일한 시간을 들여서 감정보다는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정리하는 시간당의 효율성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독서법 자체가 독서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 방법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 재성 채널에서 학습법, 공부 방법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